안녕하세요. 엄청 덥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죠. 예, 별난농막. 예, 이 지금 소개해드릴 집은 올해 46기분부터 50기까지 같이 만든 집이에요. 그 집을 이렇게 설계하게 된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먼저 저쪽 작은 집 그 마을 모형이 있거든요. 그거 좀 보면서 왜 이런 집을 설계하게 됐는지 설명드리고 그 집 내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가시죠. 여기 밑에는 작은 집 건축학교가 이후에 이사가서 이렇게 세팅된 이 위가 저희가 작은 집 마을이에요. 작은 집과 공용시설을 같이 보면은 작은 집 마을을 저희가 8월부터는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만 계시고 젊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걸 보면서 이러다 진짜 농촌이 사라지겠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작은 집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그 학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집이라고 하는 거 큰 비용을 들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이 직접 좀 자기 집을 시골에 짓는다고 한다면은 큰 비용 없이 그런 작은 집 마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안 드려봤더니 저희 이제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괜찮다 그러면서 이 작은 집 마을에 대한 실체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총 전체 중에서 다섯 분 정도는 한 6천만 원 정도 전세로 이제 3년 계약으로 들어오신 걸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최소한 다섯 채는 해서 입주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학교가 이후에는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희 이제 현재는 저희가 건축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언제 이게 완성돼서 이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작은 집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딱 안 맞아 시골 생활이 이제 그런 분들이 땅 사서 집 짓고 왔다가 안 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임대로만 사시다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주변에 땅을 사서 직접 지으셔서 본격적인 귀촌 귀농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귀촌했을 때 더 문제는 요즘 이제 농사만 지어서 생활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어떤 생계?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시골에서 갖는 그 새로운 먹거리 형태가 저는 교육 그리고 어떤 문화 그리고 휴식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노동도 있고 휴식 문화 그 다음에 교육이 있는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머무시는 이분들이 큰 강의실이나 체험공간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가지신 기능을 가지고서 여기서 뭔가 교육을 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소규모 숙소들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여기서 주무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교육을 어딘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어떨까. 그래서 그럼 거대한 자본이 투자돼서 하는 것은 거대한 수익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작은 집,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면은 자연재산도 최소화시키면서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안 되겠지만 작은 집들이 가능하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하고 뭔가 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텐데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어떤 빗물도 이제 저장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재활용하고 그리고 친환경 세제나 이런 거 쓰면서 자체적으로 저수지에서 습지 같은 데서 재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꾸며보고 싶고요. 당연히 태양광도 연결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쨌든 작년에 이런 게 결정되면서 6평이지만 어쨌든 쾌적하게 사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타입으로 교육에 이제 만들어 본 게 46, 47, 48, 49, 이제 50기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보여드릴 그 집에서 다락만 이제 다락에서부터 외부의 꼭지점 평균 높이가 1.8m면 이제 다락으로 인정되니까
좀 높은 데는 사람이 설 수 있는 데까지 좀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제 교육용 이런 게 이제 전에 만들었던 교육용 집이면은 이제 요게 지금 새로 만들 집의 형태니까 같은 6평 정도인데 굉장히 다르죠. 얘는 굉장히 높고 얘는 낮게 지어지는 게 이동 때문에 그래. 이동 높이 4.5m가 최고 높이잖아요. 그럼 뭐 4.4m를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상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일단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여기서 지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다 받아서 지어지는 정식 건물들입니다. 주소가 부여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48, 49기 분들 거 그런 디자인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저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예. 49기, 48기 이렇게 되네요. 지금 폴딩이 돼 있잖아요. 다른 건 여기 폴딩 있는 걸 그냥 이제 도어로 바꾸면서 저기는 없어. 근데 얘는 이쪽에 이렇게 폭탄을 넣었어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좀 노말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농막 형태는 거의 다 이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이 일단 이제 남향으로 이렇게 통창 있는 걸 이제 주로 원하셔서 저희가 저렇게 홀딩으로 하다가 저건 카페 느낌이 너무 강해서 거의 거주형 농막은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48개 분들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그 모델하우스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가구를 좀 넣어봤어요. 그 형태를 뭐 그대로 원하시면 이제 그대로 이제 드리는 건데 얘는 이제 우리 교육생분이 얘 양양에다가 설치하시기로 해서 거기에 이제 내일 모레 옮겨다 드려야 돼.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당연히 폴딩이니까 여기를 이쪽이 열리겠죠. 이제 다른 여름이니까 방충망 있어야죠. 이렇게 이 상태니까 이제 안에 좀 설명 드릴게요. 이제 제일 많이 바쁜 게 사실 이제 싱크대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아일랜드식으로 중심 배치를 한 게 뭐 다른 여타의 뭐 농막 만드시는 경우에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분리하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지금 뭐 거실이라고 한 게 소파가 꽉 차버렸잖아. 그래서 뭐 너무 꽉 찼다 그런 느낌 가지시는데 저는 싱크대 기능이 밥 먹을 때만 뭐 사용하는 공간이면 너무 그거 아깝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식탁도 사용하고 뭐 업무 공간도 되고 다양하게 사용하면은 이게 밥 먹을 때 업무 볼 때 거의 풀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대가 한쪽 구석에 있으면 그건 식사하거나 뭐 차 마실 때만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일랜드 기능으로 한 거고 여기에 그러면은 이를테면 렌즈나 이런 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저는 요즘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인덕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서 이렇게 인덕션을 착 꺼내면은 딱 얇게 이동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매입해가지고 거기가 인덕션 기능을 그 부위는 그거밖에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동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써도 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별도 열리는 이렇게 직사식 가구를 좀 선반을 테이블을 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가져다가 요리할 때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이제 준비해서 여기서 요리해서 여기다가 놓게 되면은 뭐 당연히 냉장고 해서 꺼내놓고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제 의자 두 개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탁으로 당연히 활용되죠. 그럼 식탁이랑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치우면은 당연히 업무 공간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쓰고 나면은 이렇게 치우면 되겠죠.
보면은 좀 이 셰프가 좀 이것 때문에 갇히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예, 다 정리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뭐 당연히 뭐 우리 그리고 좀 이제 화장실 한번 볼까요? 저기 예.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전실인데요. 이 작은 집에서 이 전실까지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장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장을 좀 넣기 위해서 작지만 뭐 최소한의 뭐 옷을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서랍도 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뭐 헤어드라이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여기 거울이 있으니까 전실에서 사용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닫히는 거고 이렇게 좀 뽀송뽀송한 전실이 있으면은 샤워하고 나와서 좀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은 여기가 이제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그리고 이게 작은 집에서 이 너무나 답답한 공간이 싫은 거야. 야외에 이거 설치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야외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여기가 뭔가 사람들이 노출된 공간이라고 치면은 여기다 별도의 울타리에서 거기 작은 정원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버전에서는 여기 이제 환기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별도의 이제 환기를 하게 할 거예요. 네. 하고 여기는 뭐 예. 다들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개방된 공간이 있으니까 예. 나름 작다는 느낌은 전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계단 있는데 계단 안쪽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9kg짜리 세탁기를 넣으려고 그래.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계단 넣는 거. 세탁기. 뭐 세탁기 안 넣을 거면은 이제 별도로 뭐 수납창고를 써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계단 올라갈 때만 사실 사용하니까 계단 올라갈 때 이제 자로 올라간다 그러면 계단 내려서 올라가면 되겠죠. 이제 이 다락은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예, 온수기예요. 온수기 이제 해서 예, 온수기 조절할 수 있게 놨고 예. 그럼 천장이 좀 살짝 좀 예, 이쪽으로 가면 좀 낮은 건 있어요. 그렇게 갔는데 예, 가운데서는 뭐 앉는 분이 찬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난간 곳에 이제 뭐 방 테이블 벗어 예, 여기서 뭐 책도 보고 볼 수 있게 했고요. 여기가 예, 이렇게 롤 스크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를 쭉 보면은 여기가 예 극장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램프 놓고 스피커 하고 여기 빔프렉트에서 영화 보면은 훌륭한 예, 극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꽤 작은 집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봤고요. 예, 여기서 뭐 다양한 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이제 교육 오시는 분들 이 다들 공간을 고민해오고 뭐 다들 이래저래 작은 집도 많이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씩 더 진화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집도 이제 이걸 기본 타입으로 해서 좀 뭐 서너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모르겠어요. 10월 뭐 11월 정도에는 또 이제 여기에서 또 한 차원 진화된 또 작은 집을 저희가 교육생분들과 함께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지금 46기부터 50기까지는 이제 이 모델로 지어졌고 51기부터 또 뭐 한 세 번 기수까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지어질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집 마을은 아마도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만들어진 집을 가지고서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또 별난 농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